알아서 돌아올까요? 아마 그럴 걸세. 절대 가만둬선 안 될 것이오. 감히 삼봉대감을 죽이려 하다니. 자객을 보내 하륜에 목을 치는 것이 어떻겠소? 그건 절대 불가하오! 정적은 정치로 제거하는 것이 정도요. 혹여 나몰래 그런 하책을 쓴다면 내가 절대 용납치 않을 것이니 두 분은 내 뜻에 따라주길 바라오. 예, 대감. 예, 대감. 신국 조선에서 온 하륜이옵니다. 간이 배 밖으로 나온 놈이구나. 어찌 사제 제발로 들어온단 말이냐? 신은 정도전이 아니기 때문이옵니다. 그래서 네 목이 더 위태롭다는 것이다. 신은 조선개국에 혁혁한 공을 세운 조선국왕의 다섯째 왕자 정한대군의 사람이옵니다. 그래서? 제가 정도전의 목을 황제께 바칠 것이오니 정한대군에게 힘을 실어주소서. 그건 또 무슨 회개한 말인고? 정한대군은 조선건국을 위해 목숨을 내걸고 헌신했지만 정도전이 믿는 어린 세자로 인해 당연히 왕좌에 앉을 왕제가 그 당연한 권리를 빼앗기고 억울한 처지에 놓여 있사옵니다. 그건 그쪽 사정이고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란 말이냐? 정한대군은 혈혈단신 명나라를 개국하신 황제폐하와 같다고도 할 수 있사옵니다. 황제폐하께서 황위에 오르실 때 얼마나 많은 정적들이 수많은 농간으로 황제폐의 당연한 권리를 빼앗으려 하였사옵니까? 난 내 스스로 황위에 올랐느니라. 누군가의 도움을 바라는 너희 주군과는 다르다. 정한대군도 조만간 스스로의 힘으로 왕위에 오를 것이옵니다. 그렇다면 나를 찾아온 연유가 무엇이고? 충성을 맹세코자 찾아왔나이다. 충성? 요동정벌을 계획하고 있는 정도전의 목을 조만간 바칠 것이오니 조금만 기다려주시옵소서. 이게 정도전의 목숨을 살리고자 하는 방편이 아님을 어찌 입증하겠느냐? 제가 그 증거이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제 목숨인데 어찌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제 목을 내놓겠사옵니까?